자, 이제 조왕님에 대해서 우리가 올리는 소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왕신 앞에 수식어가 많이 붙는데, 대표적으로 붙는 수식어가 억선만복입니다. 그래서 억선만복 조왕님 품 속에서 하나 되어 이렇게 나가는데, 억선은 1억 할 때, 억까지 착함, 선과 만 가지 복을 구족하신 조왕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억만 하는 거는 몽땅거려가지고 뭐, 다지. 그러니까 뭐냐면 생명체로서 완벽하고 영원한 행복을 얻게 하고 생명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그 덕을 다 가진 신이라는 뜻입니다. 조왕신이. 그래서 그뭐 억선은 대표적으로 뭐냐 하면은 착할 선자, 착하고 참되고 밝은 그 몸과 모습과 마음과 영혼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게 억선입니다. 그런 덕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게 억선. 그러니까 마음과 영혼 차원에서 억선이고, 이제 현상 물질 드러나 있는 이게 차원에서 만복이고. 근데 이 조왕신은 천지 자연의 신이니까 이 자연에서 억선만복이 다 구족되어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연 속에서 태어나 자연의 일부로서 이 몸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조왕신을 비롯해서 칠성신, 산신, 용신, 자연신은 다른 신과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할때 보세요. 일단 내가 이 세계는 몸을 나로 생각하고 사는 세계니까 우리 몸이 자연의 힘으로, 자연의 성분으로, 자연의 원소로 탄생하고 그 힘으로 유지되잖아요. 산소와 물과 음식을 공급받으면서 자연에서. 그리고 개체의 힘이 다하면은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자연신은 부처님이나 뭐 다른 종교에 우리가 모시는 이런 신들과 달리 몸이 앞서고 몸이 제일 먼저, 그러니까 현상을 제일 먼저 앞세우고 그 배후에 이 영혼을 강화시켜 주는 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비를 베푼다고 할때이 깊이 들어가면은 내 영혼이 행복해지는 쪽으로 이끄는데, 사실은 내 영혼이 행복해지는 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내 물질 세계 현상 차원에서는 고통에 계속 머무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내 알맹이가 영혼이니까 이 보이지 않는 나를 끌고 가는 그 주된 마음이 자비심이라고 하면은, 이 자연신의 자비는 자연으로 인해서 내가 몸을 가지게 된 것이니까 몸의 향상, 몸의 그 성품, 능력, 그거를 1차적으로 극대화시켜 줍니다. 자연신은. 그래서 사실은 건강이나 뭐, 여러 가지 이몸 차원에서, 물질 차원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소원을 기도를 할 때, 당연히 자연신이 최우선신이 돼요. 이게 이제 부처님과 자연신의 좀, 자비를 베풀어 주는 차이점이라고나 할까? 그래요. 그래서 그 자연신은 내 몸과 하나가 되어서 내몸 속에 계시는 신이 조왕신이다. 땅에는 산신, 물에는 용신, 하늘에는 칠성신인데, 그럼 내 몸에는 조왕신. 이렇게 이제 자연신이 완성되는 거예요. 나와 자연물. 내 몸에는 조왕신. 그러니까 항상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공간인 부엌에 조왕신을 모신 거예요. 내 몸에는 조왕신이니까.
밖으로 어디 안 찾은 거예요. 그래서 억선만복 조왕님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조왕씨는 좀 특이한 게 억선만복 조왕님 품 속에서 하나 되어 근데 조왕님이 몸 안에서 나와 일체화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건 내가 나 자신의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장육부 큰병 없이 건강하기 비옵니다. 우리가 생명체가 제일 간절한 소원 중에 하나가 큰병 없이 건강한 거잖아요. 당연히 이게 첫 번째로 나오는 거예요. 억선만복 조왕님 품 속에서 하나 되어 신경이 더욱 튼튼해지기 비옵니다. 우리가 수기와 화기에서 정기신이 형성이 돼가지고 이 몸을 이루고 난 뒤에 내 몸과 자연물을 통해서 신과 이어지는 내 몸의 주된 부분이 신경입니다. 그래서 내 정신과 신이 신경을 통해서 많이 작용을 하니까 신경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아주 이 생명체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쇠약, 이 신경쇠약이 안 걸리도록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 신경쇠약에 걸리면 정신이 약해지고 흐트러지면서 몸도 역시 그 기능이 떨어지고 쇠약해져가 병에 걸리는 쪽으로 가고 활력 있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신경을 튼튼하게 하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억선만복 조왕님 품 속에서 하나 되어 집안에서 큰 사고 재난 없기 비옵니다. 왜 여기 집안에서 사고 재난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어린애들 그 사고도 그렇고 노인분들도 뭐 사고 집안에서 이렇게 이동하다가 일하다가 사고 많이 당하잖아요. 그 조왕님께 늘 이렇게 기도하면 이 집안에서 이렇게 불행한 사고 재난 당하는 일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조왕님이 딱 봐주니까 내 몸속에서 딱 봐주니까. 그러면은 애가 집안에서 놀다가 많이 다쳐. 잘 넘어지고, 뭐, 이렇게. 그좀잘 다치는 애들이 있잖아, 보면 어릴 때부터. 잘 넘어지고, 잘 부딪히고, 별난 애들. 별난하기보다도 사주에 충이 많으면 어디 부딪히가지고 잘 다치거든. 어릴 때막 여기저기 조심 안 하고 뛰놀잖아, 애들이. 그러다 차에도 받치고, 여기. 그러니까, 그래도 이 조왕신이 각자 생명체의 몸주신인데, 이 가정 단위로, 내 가족들의 몸주신도 조왕신이라. 그래서 이렇게 가정 단위로 이렇게 지켜주는 신으로 제가 여기서 좀 자리매김을 했어요. 가정신이라 그러니까. 다른 신은 전부 개별신인데, 이 가정신으로서 제가 가정의 불행이었고, 평안하도록 이게 지켜주는 신으로서 이렇게 조왕신을 청해 놨으니까, 이경을 독송하면서 조왕신을 기도하면 가족이 집안에서 불행한 사고 같은 거안 당해요. 집 밖에서 사고 재난 안 당하는 것도 당연하고 억선만복 조왕님 품 속에서 하나 되어 여기 있네. 집 밖에서 나쁜 사고 안 당하기 비옵니다. 여러분, 큰 나쁜 사고 당하는 걸, 특히 불자님들은, 뭐, 업이 많아서 그렇다. 이 모든 불행한 현상을 인과법으로 자동으로 연결을 시켜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업장이 없어도, 이 워낙 그 사회가 복잡하고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재수 없이 이렇게 자기가 잠깐 이게 주의가 태만할 때 사고 당할 수 있다고. 이 모든 걸 인과법으로 뭐 전생의 업장, 뭐 조상 업장, 뭐 가족 업장 이런 것 때문에 큰 사고 당한다. 이 자동 연결시키면 안 돼요. 요렇게 이 진리래도 이렇게 고정관념화 돼 있으면은 엉터리가 돼 버린다. 억선만복 조왕님 품 속에서 하나 되어 우리 가족 음식을 맛있게 먹기
비옵니다. 이제 가정주부 기준으로 얘기해 놓은 거죠. 가정주부가 아 요새는 남편도 맞다. 밥하고 음식 많이 한다. 어쨌든 이 절에는 옛날에 보면 공양간에 이제 공양주 보살님이 계시고 조왕신을 딱 모셔놓고 공양주 보살님은 어디에 공덕을 짓는 줄 아시오? 절에 공양간에 조왕신을 모셔놓고 아침에 물도 올리고 밥할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참배하고 이러면서 큰 공덕을 지어요. 그러니까 절에 공양주 보살을 위한다면 조왕신을 모셔줘야지. 안 그래요? 그래 이 조왕신을 이 자연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 생명을 유지하는 재료를 생산하는 공간이 부엌에 모시고 이제 하루에 한두 번늘 부엌에 들어가니까 볼 때마다 조왕님께 손 모으고 기도하면은 이렇게 그때그때 흐트러진 마음을 바로잡고 이렇게 큰 도움을 받으면서 공덕을 자동으로 많이 쌓아간단 말이야, 신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자, 식사할 때이 보면은 특히 이제 기독교인 같은 경우에는 이 식탁에 둘러앉아 밥 앞에 놓고 항상 하는 기도가 있죠. 오늘 제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뭐 그러는데 그때 하나님이 실제로는 조왕신입니다. 조왕신을 향하는 건데 이제 이름을 달리 얘가 하나님이라고 뭐다 통칭하니까 별로 공덕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실제 그 해당되는 신을 찾아야 공덕이 생기는데. 그래서 식사 때 가족이 둘러앉아가지고 뭐 혼자라도 좋아. 이렇게 밥 먹기 직전에 조왕님 잠깐 떠올리고 이거 밥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이제 먹는 음식이 이제 큰 힘을 내도록 만들어주고 이렇게 그야말로 음식이 약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신이 조왕신인데, 이렇게 하는 건 좋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그 주인공은 실제로는 조왕신입니다. 알고 계세요. 그다음 억선만복 조왕님 품속에서 하나 되어 우리 식당 음식을 맛있게 먹기 비옵니다. 아니, 음식 장사하시는 분들, 또 음식이 내가 하는 요리가 맛을 내도록 이렇게 바라는데, 이 음식만큼 어려운 게 있을까? 10년, 20년 반복해서 해도 음식 맛이 별로 없는 사람은 아무리 온갖 재료 써서 해도 이상하게 없고, 참 신비한 영역이 이게 음식 요리라. 그왜 그러냐면 요리하는 그 당사자의 그 인체의 기가 그 요리 속에 스며들어가지고 똑같은 재료로 완벽하지 똑같이 조리해도 이다 다르고 그 요리한 사람의 인체의 기가 다 스며드니까. 그래서 옛날에 반찬한다고 손으로 조물락 하는 거 우리 그랬잖아요. 지금 비위생적으로 보죠. 그러니까 장갑 끼고 하는데 거기서 그 엄마의 사랑이 담긴 그 생기를 그 음식 속에 집어넣는 과정인데 그거를 위생관념으로 봐가지고 차단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그거 잃는 손실이 더 커. 그러니까 이참이 그래. 아 그러면 인도 사람도 손으로 뭐 전부 먹고 뭐뭐 뭐 손으로 뒤도 닦고 그러고 뭐 손으로 온갖 것다 한다는데 왜 그래 먹고 그래 요리하면서 병에 안 걸려? 전부 중병 걸려가 다 지금 병자가 돼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뭐가 인간이 작은 것을 보고 큰 것을 놓치는 것이 있는 거라 그 속에. 그래서 서양의 위생관념이 많이 바뀌었잖아. 옛날에는 완벽한 결벽증 상태에 이 공간에 세균 한 마리 없어야 된다고 그러다가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인체 면역력이 약해져 가지고 이제 조금 불균한 환경이 백신 맞는 것처럼 오히려 더 몸을 건강하게 만든다. 이건 아주 수화 상극을 이룸으로써 오히려 화기가 더 강하게 된다. 이 이치인데. 그러니까 나하고 이 극을 이루는 대상이 있어야 내가 더 건강하게 돼요. 이 자연의 이치를 몰라서 그런 거라. 아, 예를 들어 뭐 태양이 불덩어리 화기죠. 근데 거기에도 수기가 있어요. 그게 이제 흑점이잖아요. 근데 과학적으로 밝혀진 거예요. 뭐 흑점의 활동이 약해지면은 태양 에너지가 지구에 닿는 양이 적어진대. 태양 에너지가 약해져가. 그래서
기온이 내려가고 냉해가 생기고, 그거는 뭐 과학적으로 다 측정돼가 증명된 거잖아. 그러면 봐봐. 태양의 흑점이 그 화기를 흡수시키는 수기인데, 수극화하잖아요? 그게 많을 때 오히려 태양 에너지가 더 강하게 전달된다. 그걸 하는데. 흑점이 없으면 불덩어리가 더 강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약해진다. 그래서 이게 자연에는 상생상극이 조화를 이루면서 모두 존재하고 있게 되고 힘을 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특히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이 음식을 맛있게 먹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요리를 하는데, 맨손으로 세균 잔뜩 묻은 손으로 뭐 나물 무치고 뭐, 한다고 그거 불결에가 세균 잔뜩 들어가가, 태어나서부터 내늘 그걸 먹었는데, 배탈 한번안 났다. 그 이상한 이 눈에 보이는 일부분만 가지고 따지는 이 의식 한계 내에서 이게 하다 보니까 큰 가치를 잃어버린다. 그래서 이게 음식이 왜내 뜻대로 맛있게 안 되냐. 내한테서 나오는 기가 그걸 못 만들어내는 거야, 음식의 맛을. 이 색성향 미촉법에서 이 미에 해당되는 부분은 요리하는 사람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왜 이런 사건도 가끔 보도돼. 요리를 하면서 저주를 하는 거야. 이거 먹고 배탈 나라, 배탈 나라, 죽으라, 죽으라. 그걸 계속 먹였더니 청산가리 조금씩 먹은 것처럼 결국 그 사고 당하더라. 일본에 그런 사례 많아요. 이거 악용하면 이제 천벌 받거든?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악용해가 해를 끼치면, 그거는 내요 앞전에 지장에서 뭐 이런 데서 강의를 했지만은, 그래서 이 요리 속에 그 만드는 사람의 기가 들어간다. 그럼 살기가 잔뜩 낀 사람이 요리 만들면 어떻겠어? 그 먹으면 오히려 건강이 해쳐져. 그 요리 속에 살기가 스며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요리를 만드는 사람 마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애들 체력이 지금보다 더 강하잖아? 체력은 떨어지잖아? 체격은 뭐 부푸는데 커졌는데, 키도 커지고. 그 옛날에 뭐 반찬이라고 잘 있었나? 영양분으로 보면 항상 부족한 상태지. 그런데 뭐로 버텼다? 엄마가 그 도시락을 정성스럽게 싸면서 거기에 그 엄마의 그 생기가 담겨가지고 그 기를 흡수를, 음식을 통해서 기를 흡수하는 거야. 음식을 통해서는 영양소와 그 음식물에 들어가 있는 기두 가지 차원에서 이 우리 생명을 유지시키게 돼요. 그러니까 영양소가 부족해도 안 되고 기가 부족해도 안 되는 거야. 근데 이 기는 음식 재료 자체가 가진 기만 가지고 부족하거든. 그래서 그것을 만드는 사람이 자기 인체의 기를 거기에 이렇게 요리하면서 스며들어가게 되는데, 마치 예술가들이 노래하거나 그림을 그릴 때그 사람 혼이 스며들어가 가지고 그 명작을 만드는 거하고 똑같다고. 근데 지금은 뭐 애들이 뭘 먹어요? 대량 생산하는 학교 급식 해가지고 막 그거 영양소뿐인 껍데기야, 사실은. 미국에서 이런 실험을 많이 했어요. 그 학교에 폭력 학생을 모아놓고, 폭력 학생만 모아놓고, 한 학교에 모아놓고, 매일 채소 위주로 깨끗한 유기농 채소, 그야말로 정성이 들어가가지고 이 학생들의 매일 먹이고, 또 고기를 매일 먹이고, 실험 다 했어. 이런 거 증명이 다돼 있는데, 그랬더니 그 폭력적인 학생이 그 유기농 채소 정성스럽게 마련해가 이게 매일 식사로 제공했더니 순해지고 폭력성이 사라지고 모범생으로 돌아오더라. 그럼 그 학생은 육식 단백질이 부족해지겠지. 그런데 동물성 단백질 마땅하지 부족해서 병난다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이기 차원을 모르면 이렇게 완전히 다 오류를 범해가 더 손해를 봐요. 그럼 고기를 위주로 먹으면은 그 고기가 죽을 때 무서운 살기를 내뿜으면서 그 고기 속에 다 스며들어 있거든. 그거 살기를 섭취하니까 성품이 거칠고 이게 부드러워지지 못하고, 그 억센서양인 보듯이 그래 된단 말이에요. 이 순한 양하고 이게 늑대하고 이렇게 변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음식이 이 사람을 교화하는데, 마음을 닦는데 굉장히 중요하니까 종교에서도 음식에 대한 계율이 많은 거야.
육식을 금하고, 많잖아. 채소도 몇 가지만 먹고, 그것도 오심채까지 먹지 말고, 이런 게, 다이 정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거든. 이렇게 다 정명이 되어 있는데, 이 사회가 엄마가 아침에, 일하러 나가기 바쁘고, 밥도 제대로 못 먹으니까, 급식을 애들한테 다 맡겼고, 대량으로 그냥 사구리 요리, 사다가, 무슨, 바다에서 국을 퍼내는지, 뭐, 그래가 퍽퍽 배식하고, 이러니 애들이 무슨 속이 차겠어. 껍데기만 부풀고. 그러니, 나는 옛날에 학교 급식 될때 애들 성품이 더욱더 열악해질 거다. 왜냐? 음식에서 공급되는 그 성품 교화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학교 급식 하면 안 된다. 하더라도 최상의 유기농으로 그 진짜 학생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조리원으로 뽑아가지고 정성스럽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대량으로 하다 보면 한계가 있어. 그 옛날에 우리가 못 먹을 때그 엄마가 반찬 한두 가지밖에 말을 못할 때 어떻게 그 영양소만 따지면 우리가 건강하게 클 수가 있었냐? 그 엄마의 생기가 담겨가지고 그 기를 흡수해가지고 마치 애가 뱃속에서 형성될 때이 공간에 목화토금소 오행의 기가 들어 모여가 생명체 이루듯이 엄마가 1년 10달 내내 입도 심하게 하고 못 먹어도 그 애가 정상적인 몸무게 형성하니까 음식으로만 이 몸이 형성이 되는 게 아니거든. 그이기 차원을 몰라가지고 음식 요리에서 완전히 이 지금 엉망이 돼 있다. 이 서양은 원소 단위로 따지기 때문에 그보다 더 근원적인 차원에서 작용하는 이 에너지의 그 작용을 모른다고 아직. 원소 단위까지야. 물질화된 것. 이는 MC 제곱에서 이는 몰라. 그내 이제 저기 사주강좌 음양오에서 자세히 내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 물질 단위 보이는 것만 따지고 살면 항상 소탐대실이야. 그래서 성인들이 우리 보면 항상 소탐대실을 하는 존재인 거야. 그래서 작은 거 버리고 큰거 얻도록 이게 가르치는데 듣나? 눈앞에 안 비는데 진짜 큰 거는 안 보이잖아. 우주 전체가 눈에 비나? 작은 것만 눈에 눈에 들어온단 말이오. 그래서 음식을 맛있게 하고 내가 하는 음식으로 지금 이 경제가 어려워져가지고 이 맛있고 비싼 거못사 먹는 집이 많잖아. 그 엄마가 애들한테 그런 거 많이 먹이고 싶은데 애 건강만 생각하면 굳이 그럴 거 없어. 마음을 잔뜩 넣어가지고 그 음식을 쪼물락쪼물락 하면서 우리 애 이거 먹고 건강해지기 바라는 마음만 넣으면 거기서 그 생기가 들어간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다가 뭐 플러스 조식 치모님 이 음식이 우리 애가 맛있게 먹도록 맛을 돋구어 주소서.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부모님 이상은 전부 다 부엌에서 조왕신을 동네 풍습으로 모셔왔기 때문에 그 덕으로 음식을 맛있게 대충 해도 맛이 기막힌 그 엄마, 이모, 동네 아주머니들이 엄청 많았어. 그래, 동네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빌어먹고 컸는데, 친구들하고 놀다가 뭐, 친구 집에 쑥 들어가가 먹고 또, 그리고 아침에 나가 밤에 들어오고 이제, 이러니까 뭐, 아플 일이 있나? 뭐, 그 당시에 뭐, 지금처럼 공부 쪼는 것도 아니고, 뭐, 노는 게 주일인데, 뭐. 그래서 이 음식점 하는 사람들, 음식 맛 때문에 이게, 고민하는 사람들 또 음식점에 불만 잘 나는 자리 화재 위험이 있는 곳 이런 음식점 하는 분들은 반드시 조왕님을 부엌에 모시고 이렇게 하면은 음식 맛이 좋아져가 손님이 더막 온단 말이오. 그래서 이 음식 할 때는 절대로 불평불만을 가지고 요리 만들면 안 돼. 그러면 애 먹으면 배탈 날 수가 있어. 그 사기가 음식에 스며들기 때문에. 이래서 이제 조왕님의 그 힘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음식이 꼬르 약이 되도록 아예 최고의 보약이 되도록 이렇게 바라는 거죠. 그 억선만복 조왕님 품속에서 하나 되어 내가 하는 음식으로 모두 건강하기 비옵니다. 음식 맛이 기막히게 좋은 사람들, 그 내가 그동안 쭉 보면은 우리 친척분 가운데도 있어요. 그래가 식당 내라고 막 그러는데 안 내. 식당 내면 대박 날 텐데 너무너무 하는 게 그냥 환상적인 맛이. 보니까 대령 숙수신이 와 계시더라. 대령 숙수가 이 조선시대 궁궐에서 그
음식을 총괄하는 요리 대장이거든. 그분이 실령으로 와 있으니까 막 대충 만들어도 맛이 환상적인 거야. 그래서 그런지 그 가족들 있잖아요. 자식들도 많은데 세상에 너무너무 전부 건강해. 그래서 야, 이 음식 맛을 내는데 이 조식 침오신이나 이런 대령 숙수신이나 또는 그 살아생전에 음식을 기막히게 했던 그 조상님이나 이런 분들이 와 계시면은 그러니까 음식 맛이 기막히다 하는 데는 근원에는 보면은 신이 그 사람을 통해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걸 내가 직접 많이 확인했어요. 그 음식점 하는 분들이 이런 신을 한번 잘 이렇게 모시면은 그 대박 나는 거는 당연하지. 그 맛집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음식, 색성향 미촉법에서 미에도 신이 들어가면은 차원이 다르더라. 그 내가 그분에게 대령 숙수신이 와 계신데 기도 좀 하시오 하고 일러주려다가 안 일러줬지. 왜냐하면은 일가 친척 다 무리지어가 절에 다니고 계시는데 이뭐 이런 신 얘기하면 뭐 우습게 들리지. 왜냐하면 절에 가서 이제 뭐 부처님에게 세뇌돼가 스님들이 뭐 부처님밖에 모르니까 이런 자연신 얘기하면 우습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많은 것을 잃고 있어. 그래서 조왕신 조식치모 음식이 곧 보약이 되도록 해준다. 맛도 기막히게 하고 그 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이런 게 신의 도움이야. 아 실제 저기 맨날 가족들이 내가 하는 밥 반찬 맛없다고 투덜대거든. 조왕신 모시고 한번 부엌에 사진 하나 걸어놓고 아침에 맨날 이게 잠깐 참배하고 그 100일 해보시오. 그 다음에 음식 맛 달라지나 안 달라지나 참.